박완수 도지사가 항공우주청 설립에 대비해 창원 외곽에 대규모 방산 원전 산업단지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경남 현안과 관련한 박 지사의 기자간담회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김태석 기자입니다. 박완수 지사는 취임 후 세 번째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항공우주청을 내년 사천에 설립하면 관련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방위 원전 협력업체들이 입주할 대규모 산업단지를 창원 외곽에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적정한 위치를 이제 고르다 보니까 창원에 이제 그린벨트 지역이 나왔는데 이런 기회에 상단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다 보니까 한 100만 평 이상으로 이렇게 늘어난 것 같아요. 지역화폐의 국비 지원이 없거나 줄더라도 경남의 발행 규모는 유지하되 할인율은 낮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발행하던 규모는 가능한 그대로 유지를 하려고 합니다. 단지 할인율을 저희들이 10% 하던 것을 조금 시군과 인원해서 조금 줄여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경남 청년센터는 폐지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바꾸지 않았으며 부울경특별연합에 대해 김두관 민주당 도당위원장과 의견을 나눈 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해가 바뀌면 적절한 시기에 여론조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통합에 대한 그 절대나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나오면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겠다. 서민과 저소득층 복지전담팀을 가동하고 있지만 무상급식소 등의 인력과 예산을 늘리고 응급의료시설도 확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도의회와 소통 부재를 인정하면서 정무특보 등 보좌진을 보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